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명곡에 최고의 가수가 함께 했네요. 안볼 때, 없을 때. 와, 저는 이 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환경음악 노래를 분석, 해설하느냐 하시는데요. 제가 불타는 토론회는 아예 안 봤습니다. 예. 동열이 나오는 거 하고 명근이 나오는 것만 보고, 아예 안 봤습니다. 예. 일단, 트롯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예, 위서 트롯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황영원 가수를 알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면서, 그러나, 나중이라도 들었을 때, 이 음악을 분석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경호 씨가 뭐 잘한다 잘한다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잘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께 해설해 드릴게요. 안 보일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예. 안볼때 울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혼자서 울지 마세요. 안볼때 혼자서 이렇게 나오죠. 이 곡에서 제가 왜냐면 우퍼가 좋은 그 여러분 음질 좋은 그 스피커로 들으면요 더 깜짝 놀랍니다. 예, 왜냐면은 배음이 엄청 많아요. 저 황영웅 씨가 그래서 이 저음에서 안볼때요 안이 일반 가수로 안볼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황경호 씨는 그냥 가슴이 뻥 울리는 이거 성악에서는 흉성, 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마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소리였다. 이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안볼때 혼자서 진짜 놀란 건 여기였어요. 울지 마요.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썼죠? 그래서 제가 작곡가를 알아봤어요. 예, 김철인 작곡, 김송광호 작곡, 공동 작곡입니다. 자, 송광호 씨는 함께해요. 우리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송광호 작곡가의 곡인데, 김철인 공동 작곡, 김철인 공동 작사, 송강호 김철인이에요. 작사도 편곡도 두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컬만 황영웅. 와, 이 멜로디가 도대체 누가 쓴 건지 두분 중에 누가 쓴 건지 이런 멜로디는요 진짜 한 몇십 년에 나올까 말까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가 이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띵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음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자, 들어보세요. 지금 또 반복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부분.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반주만 밑에서 쫙 나가고 요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반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뭐 기타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반주 부분이 굉장히 많이 멜로디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멜로디 자체는 함부로 쓸수 없는, 그냥 쓸수 없는, 그런 멜로디다.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고, 그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심결에 탁 나온 멜로디일 거예요. 아마 이 작곡가에게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곡이
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곡 같으면서도 이 멜로디는 참 나오기가 힘든 멜로디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음이라고 아시죠? 예, 지음. 친구의 음악을 인정해주는 그 중국의 고사에 나오잖아요. 지음을 제가 찾는 어떤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없을 때할때 쳐드면 소름 돋았어요. 웅독꽃비님. 예, 없을 때. 그리고 윤재숙님. 이한 교수님, 황영호 교수님 노래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는 가수님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눈물 납니다. 웅독꽃비님, 정풍송님께서 그토록 애같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풍송님이란 분이 계시는군요. 네, 을숙도파라님, 예, 이한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가수님 최고예요. 순동님, 예. 자, 이 곡에 대해서 댓글 써주신 분이 있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님, 선생님의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같은 멜로디라도 어떤 가수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죠? 딴 가수가 부르면 삭막했습니다. 당연하죠, 한이바람님. 예,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님, 맞습니다. 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풍송님이. 아, 그랬군요. 같은 생각을 하는 지음이 또 계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외워서 여러분께 좀 불러드릴까 그러다가. 못 외우겠더라고요, 아직은. 운전하면서만 제가 들으니까.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모든 소절에서 지금 황영욱 씨가 쓰는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볼때 지쳐도 갔다가 다시 오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볼때 지쳐도 클래시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듣긴 듣겠지만 보이스가 좋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듣겠지만 계속 긴장감이 가겠죠. 긴장과 이완이 이안 아니고 이완이 긴장과 이완이 교차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법을 황영욱 씨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하는 게 뭐냐면 음정이 떨어지지 않는다. 안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볼 때, 지쳐도, 계속 위에 있죠. 예. 이완을 했어도, 그 음정이 위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수련이 많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계속 진행할게요. 있다고, 와 있다고 이렇게 연결하지 않잖아요. 이미 와 있다고 또 다시 이완해주고 나 생각 이렇게 또 들어오죠. 자,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이미 와 그 다음에 다시 흉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흉성으로 들어갔을 때, 없을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플 때 신음소리 있죠?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예, 요 때가 성대가 살짝 붙을 때예요. 예, 우리 성대는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야, 붙어!
떨어져!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붙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어떻게 가수가 조절할 수 있느냐? 성대를 싸고 있는 후두근, 여기가 전체가 후두라 그래요. 후두암도 있잖아요. 후두근이 약간 쪼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없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되면, 없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네, 아주 애절하게 들리면서 그 저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죠.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네, 울지 마요. 울도 한번, 여기서 한번 더 쪼여졌죠. 울지 마. 그 다음에, 요는 절대 쪼이지 않아요. 울지 마요. 풀어놓죠. 그러면 반주가 알아서 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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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따라리라라. 예, 반주 들으셨어요? 따라리라라. 기타가 독주를 하잖아요. 따라리라라. 한번더 들으면 더 확실하게 알겠죠? 들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음에서 나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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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약간 뒤집어질랑 말랑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완전 릴렉스된 상태에서 공기만 가는 거죠. 예. 더 이렇게 가지 않죠. 더 슬픈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네, 트로트의 어떤 전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네, 이 정도로 지금 바리톤이 이미 와 하면은 이제 온몸에 좀 힘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또 빼는 그 이완을 시키는 놀라운 테크닉이 황영웅식에 있더라 이거죠. 다른 가수들은 이 부분을 가성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힘을 주고 있든지. 근데 황영웅씨는 이미 와 하고 한번 뺐다가 있다고 다시 있다고 해서 잇 강박 갔다 있다고 다시 또 약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가수는 황영웅씨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더 들어보세요. 예, 그대여. 뭐예요? Vibration. 그쵸?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현악기 같은 경우는 이 비브라토를 빼버리면, 예, 기악에선 비브라토라 그러고 성악에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트로트도 성악에 속하니까 그대여 그대여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대여 이여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거든요. 근데 많은 가수들이 숙련되지 못한 가수들이 그대여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뛰어넘는 요 부분을 볼수 있어요. 그대여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한번 띠앙 정확한 음정을 주고 사라진다는 거죠. 자, 또 들으셨죠? 요할때 땅, 따라랑. 그쵸, 기타 소리. 정말 아주 간단한 가사입니다. 안될 때, 안볼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또,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아주 단순한 가사지만, 그 멜로디가 주는 힘 때문에 이 단순한 가사가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죠. 안볼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외로이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여러분, 혼자서 울고 있을 때, 정말 외로울 때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나 없을 때 혼자서 울면 안 돼요. 한마디만 해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쵸? 바로 그런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쓸쓸히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이 쓸쓸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아무 말도 할수 없고 그냥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예. 아마 이별 살, 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도 좀 참아요. 하고 위로하는 거죠.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요.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안 볼 때 지쳐도 날 잊지 말아요. 빨리 돌아갈게요. 슬퍼도 참아요.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요.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아, 그래,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 영혼을 파고드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곡조가 영혼으로 파고드는, 예,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황영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쵸? 지금 황영웅 씨의 그 목소리, 황영웅 씨의 목소리가 얼마나 세계적인가를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세계적인가? 왜냐면은 세계적인 그런 그 뮤지컬 배우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티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이죠. 저도 출연했었던, 두번 출연했었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배우로 하면은 뭐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방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아예 외국의 뮤지컬 배우 스티븐 바톤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스티븐 바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 접합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오페라의 유령을 작곡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직접 선택한 예, 그런 뮤지컬 배우입니다. Let me be your freedom. Let daylight dry your tears.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음색도 스티븐 발톤하고 우리 황영웅 씨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 이 창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오페라 유령의 주연들입니다. 그런데 트로트와 뭐가 다르죠? 똑같죠? 안볼 때, 없을 때이 곡이 트로트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트로트라면 이 오페라 유령의 All Eyes Cover You가 트로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일치하고 있죠. No more talk of darkness. Forget these wide-eyed fears. I'm here. Nothing can harm you. My words will warm and calm you. Let me be your freedom. Let the light dry your tears. I'm here with you beside you to guard you and to guide you. 똑같죠? 안볼 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목으로 노래를 하는 것, 즉 성악.
발성 이런 것은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므로 성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 황영웅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